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런 변명적인 우리 윤석열 선대본부의 선대본부장을 맡게 된 권영세 의원입니다.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그 우리 선대위를 과거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산만하고 이랬던 조직에서 이제 오로지 일 실무 중심의 그 일하는 실무 중심의 선대위로 이제 개편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래서 위원장도 없고 선대본부와 그리고 직능본부 그다음에 정책본부 뭐 이름은 나중에 뭐 데코레이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런 병렬적인 조직에 더해서 이제 뭐 밑에는 이제 기능 단위로 뭐 상황실이라든지 뭐 일정 메시지 뭐 전략 이런 부분이 이제로 구성되는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만으로 구성되는 그런 선대위로 이제 개편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뭐 제가 임명된 지 한 4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실제 실무 단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의 꼭 필요한 기능 단위로 이제 구성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. 근데 사실 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뭐 다른 본부장들은 어떤 분이 임명이 되며 또 같이 일하는 뭐 상황실이라든지 일정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누가 담당하는지를 이 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까지 지체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선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임명되고 이 얼굴도 안 비친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왔습니다. 앞으로 이제 한 두 달여 남은 선거에서 그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의 그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그 손을 통해서 타자를 통해서 비로소 알려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여러분 우선 새해 인사가 빠졌는데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